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이런 다짐을 담아서 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오늘 제가 경제 대통령,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그리고 민생 대통령입니다. 내가 몸만 건강하면 대통령 돼서 여기 울산 오면은 또 만나 얼굴 보게. 그저께는 논산 시장을 갔다가 95세씩이나 되는 어르신이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5,000원어치 한번 툴 한 팔아보겠다고 애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. 근데 하나 봐. 내가 또 그때 가서 아프긴 안 오고 하면 나오면 되는데 아프면 못 나오잖아. 여기 논산 또 와서 얼굴이나 보자고. 대구 성문시장의 삼광상회 주인이신데요. 원래 그 성문시장의 회사였습니다. 이분 가게에 가서 방문을 하게 되셨는데요. 그런데 그때 하루 붙잡혀가지고 중간에 생략을 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이분한테 약속을 하고 못 갔어요. 전화를 한번 드려가지고 오늘 역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. 아, 여보세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 이재명 후보입니다. 전에 왜 저희가 대구 갔을 때 그 시장에서 장보러 가기로 했는데 워낙 복잡해가지고 제가 못 갔어요. 삼광상에. 아, 그래서 제가 저 죄송하다고 전화드렸습니다. 네. 아이고, 알겠습니다. 네. 제가 그 저기 건너물 살 때 있으면은 함께 한번 뵐게요. 네네네. 네. 건강하십시오. 네네네. 이제 우리들 다 살았으니까 손자들 직장이나 잘 이런 거 잘 돼가지고 벌어먹고 살고 뭐 저 아파트 가서 그런 게 있는 좀 미리고 하면 아들 좀 낳겠습니다. 다니 그게지 뭐 우리가 뭐 리아 뭐 이제 다 살았으니까 84살까지는 살았네. 많이 살았네. 이제 요심이지. 이모 좋지, 날 잘하시지, 뭐 우리 대립이 내 보자니. 오, 참. 주무시자, 산. 참, 간만이다. 나도. 없는 사람,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.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, 힘! 아. 첫째도 힘! 네네! 첫째도 힘! 하고 첫째, 셋째는 건강!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가지고 상인들이 많이 좀 잘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. 발전, 예. 네. 여럿이 다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안 나와. 옛날하고 달라. 사람 없어. 저는 집이 어머니는? 어머니는 이거 다 파는 거예요? 뭐 한 달? 장사했어. 아니 내가 어머니 아니, 제가 오늘 저녁에 캠핑이 있어요. 캠핑할 때 먹을 게 필요해요. 어머니가 덤을 주신다, 덤을. 덤을 마음을 준다. 덤을 주신다 해서. 아니, 어떻게 덤이 더 많아? 이 땅의 약자들과 그분들의 아픔을 개선하도록 1분 1초 작은 고난까지도 최대한 잘 쓰겠습니다.